같습니다. 오늘 진행 굉장히 빠르네요. 여섯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데시 202 그룹 스테이지 A 여섯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미라마구의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자존심이 걸린 그 소닉스의 그 대결. 아~ 빠져요. 빠집니다. 소닉스가. 와 소닉스. 네, 일단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아, 패스. 오늘 정말 치열합니다. 12분 지났는데요. 한 명도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네, 뉴에피가 좀 이동 중이고 여기 바톨린 선수가 높은 언덕 쪽에서 돌산 위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는 템바입니다. 그렇죠. 네. 템바도 외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대활약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결과긴 하지만 지금은 위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톨린스의 이런 플레이를 좀 예측을 하고 조심해야겠죠. 네. 소닉스는 좀 펼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쪽으로 하네. 오! 자, 삼거리 중심. 네, 이렇게 되면 합쳐야죠. 배고파 합쳐야 되고 그 빈자리를 광동이 네. 채워주면 네. 너무나 베스트입니다. 같이 들어오고 이게 빠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꽤가 같이 움직이는 타이밍에 광동 프리스타 바라보고 네, 정리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네.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야, 바톨린스. 정말 자기장 끝까지 맞아가면서 이 팀원들의 딜을 지켜주는 플레이 자체가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22 지금 들어갑니까? 자, 배구 팝 쪽으로 들어가네요. 아래쪽 스프리 포인트 나비까지 나비가 한 번. 자 버튼 해야 됩니다. 네. 자, 한 명 지금 일어서도 지금 들어오는 걸 완벽하게 들어막아야 돼요. 그렇죠. 세 명만 유지를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뛰어. 이게 지금 타이밍에는 그냥 합류를 해서 욕심내지 않았어도 됐었는데 아무래도 에이저 특성상 네. 4인 돌격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한 번 더 욕심을 냈었거든요. 지금 바로 찔렀어요. 최악의 수가 됐습니다. 아, 아 위쪽 능선에서 트라톤? 바라보고 있던 나비도 배고파가 나눠져 있는 거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찔른 거거든요. 최대한 점수 끌어올려야 됩니다. 디지급팔. 아,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돼요. 네 명 다 들어오면 정리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아 너무 어렵죠. 그렇죠. 투총도 다 던져주고요. 이쪽이 집단지가 넓은 곳이 아니라서 위치 아, 자체도 특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체력 회복하고. 네. 아.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네요. 네 위치를 읽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습니다. 배고파는 네. 다음 매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싸움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나비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들어가서 완벽하게 정리하면서 추가 킬을 따내기 위한 준비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사실상 살아남기는 힘들긴 하지만 최대한 포인트를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겠죠. 투하트. 네, 투하트. 연막탄을 뿌리면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됐습니다. 가장 먼저 아웃되는 배고파. 지금 싸우고 있는 엔트로픽과 GX 쪽 싸움에 개입해서 어느 정도 킬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안쪽 정보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광동 프리스가 너무 어려워진 게 안쪽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뚫어나가야 되는 팀이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는 광동 프리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올라오는 것만 정리를 하면 편하거든요. 네. 엔트로픽. 저는 이런 걸 보여주네. 하지만 얀니. 야, 진짜 매서운 눈빛에. 눈으로. 네, 눈빛으로 지금 정리해 버리고 있어요. 얀니 선수가 있습니다. 자, 한 명. 지금 두 명 쓰러지고 한 명인데요. 그래서 캐네요스는 이쪽 싸움에 와, 얀니. 내려오는 적들을 더 정리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심박수 냉정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거 됐어. 좋은데요. 네. 자, 끊어내고. 큐비 혼자 남았어요. 네. 체력이 많이 빠져 있는 거 콜이 나왔을 거예요. 네. 자, 체력을 감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닉스 슈아이커 뒤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나게 되나요? 네. 그리워하면 네.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된 지금 나오나 영화표 찍나요? 자 이거 리오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잡아주겠습니다. 아, 리오! 자, 여기서. 리오! 붙었습니다. 굳이 어디서 내밀려고? 지금 리오가 수류탄을 통해서 한 번 더 시간을 벌어주고 올라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마음이 네. 좀 많이 급했었죠. 그렇죠. 한 번 잡고 나서 한 번 총을 접고 팀원의 백업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방금은 조금 성급했습니다. 네. 네. 북쪽에서 자기장이 계속 아래쪽 내려오면서 빨간 불이 들어온 뉴에피인데 네. 그리고 오피코스가 뉴에피 이동하는 것만 끊어주면 사실 뉴에피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선수 낚아채는 거 잘해요. 아, 이동 중에 리드샷이나 라이브샷이 예술이에요. 오버피커스가 개인기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꼭 싸워야 되는 전투 이겨야 되는 싸움에서는 이기죠. 맞습니다. 오버피커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수들 전원이 오탄총을 활용한다는 건데 정확한 헤드샷률로 오는 팀들을 다 잡아내는 게 네. 팀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다음 서클을 풀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소닉스는 오버피커스의 시야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야 이거 차를 날려버렸어. 예! 이 싸움에 지금 광동도 개입하고 싶지만 크로스가 암살을 왔거든요. 지금 그쪽을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어요. 네. 안 돼요, 안 네. 돼요. 와인커드. 네,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몸을 바꿔낼 네. 수가 없습니다. 와인커드의 덕마의 선수가 지금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우! 지금 잡혔고요. 네. 아, 이거 광동도 너무 힘들어요. 네. 사실 뭐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없었죠. 네. 레시가 좀 더 확킬을 찍어줄 텐데 내려가서 그냥! 확킬! 아! 강동
것 같습니다. 네. 다나와는 템바 쪽을 지금 밀어낼 수 있으면 그쪽에 힘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템바 지금 여기 네. 기절로그 떴어요? 기절로그를 읽고 그쪽에 힘을 주러 올라가는 플레이거든요. 람보 남겨놓고 갑니다. 네. 네. 야, 괜찮아. 좋아요. 자, 살루트, 살루트 하세요. 야, 살루트. 다나와 이스포츠가 힘이 줄어들어 있는 쪽을 노리는 플레이. 그 타이밍이 1회차도 그렇고 예술이에요. 네. 이 팀이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봐주고. 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괴롭혀주면서 계속 시간 벌어야죠. 네. 한 명 지금 쓰러진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면 나비가 수류탄의 여유가 좀 있다면 충분히 공략하러 한번 시도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싸움이 일어나고 이 기절로가 네. 주고받게 됐을 때는 본인들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 나비는 지금 가만히 있어요. 지금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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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달리고 있는데요. 자 다나와 스포츠 영리한 플레이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자 밀어야죠. 야! 자 여기 뒤에서 헬렌이. 네. 수류탄. 자 저거 데미지 들어가세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뚜루루루루 좋아요 좋아요 솔! 딱 여기까지 넘어가면 네. 안 돼요. 그렇죠. 수류탄을 통해서 기절 확힐까지만 만들어주고 이 라인을 넘어가면서까지 욕심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나비도 나비도 욕심이 될 수 있어요. 나비 와요. 나비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나비가 뒤에 붙은 걸 알면 한 템포 네. 줄여서 이 팀의 싸움을 나비. 이용해야겠죠. 나비가 날았습니다. 자, 양각이 양각이 양각이에요. 자 끊어내고 아 이게 나비에게 아니, 이게 다나와 스포츠가 사실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자 두 명이 아... 쓰러진 상황. 좀 아쉽습니다. 이게 야오가 이제 어느 정도 킬로를 했기 때문에 네. 나오는데 우선 야오를 잡아먹자. 헬렌쇼! 헬렌쇼! 자 헬렌 한 명 아니면 기절 네, 신보이와 살루트 1대1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해줘야죠. 만들어줘야죠. 아! 아!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인서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네, 수가 자, 있습니다. 자 탑판까지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나비가 치킨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긴 하지만 네, 네. 그래도 버티는 플레이를 통해서 한 번 더 순위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중요하거든요. 나비는 그렇죠. 기다리는 싸움, 눈치 싸움 굉장히 잘했어요. 아, 너무 잘했어요. 다나와가 지방까지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2위권까지도 저는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킥바이브가 해준다면? 네. 네. 만약에 나비가 어느 정도 인원 손실이 많이 나게 된다면 네. 저는 반대로 다나와가 부족의 치킨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네. 한 번 더 치킨을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완성성이 없는 그렇죠. 게 아닌 게 살루트! 네. 올라가요 올라가요 지금 네. 올라가요. 키절만 당하지 않으면 키절만 당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네. 치킨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죠. 저희 한쪽 날개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싸움 이용해야죠. 다른 팀처럼 자 지금 2대 2대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되면 충분히 네, 다나와에게도 기회가 생겼죠. 네. 자 스파이로 지금 혼자 남아서 여기서 좋아요 좋아요. 잘 줄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MK1세가 있어요. 네, 트위스트 마인즈가 지금 살리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나비. 그리고 나비의 인원이 크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다나와 이스포츠가 한 번 더 날개를 잘라줄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온다면 네. 치킨 뺏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자, 우바가 여기 태클을 좀 걸어줍니까? 우바가 점을 찍어 놓는 그 위치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 네,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자,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위치! 좋아요! 야야야야야! 와우! 네, 기절이 올라오면 트위스트 마인즈를 무조건 회전각을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잘 버텼습니다. 네. 나비도 결국엔 치킨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버텨야 네. 되는데 자, 이그제플이 묶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바 선수가 이그제플 선수를 꺼내기 네. 위해서 우바, 한 번 승부를 던질 네. 텐데 이때가 다나와에게는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자, 이 타이밍 지금 다나와 싸우고 지금 로그 때까지 그리고 들어옵니다.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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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총성이 들릴 때 다나와 선수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자, 야, 움직여야 돼요! 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지금 더 힘을 줄여줘야 됩니다. 계속 지속적인 네, 타격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치킨 먹으러 지금 깡 치킨 사냥합니다. 한 템포 쉬는 것도 나쁘지 예, 않습니다. 우바 있어요. 네. 우바도 이거 좀 실수가 나왔죠. 네. 아니면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살루트 선수처럼 반대 회전을 통해서 아예 점자기장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도 살루트, 괜찮아요. 이그램플 노출되면 네. 자 소리 들어야 돼요. 헬렌 쪽에 트위스트 마인즈 움직임을 맡기고 살루트는 점자기장 주도권에 대해서 지금 타락하기 네. 위해서 투입이 됐거든요. 자 위에서 아! 자 바로 앞에 봤어 봤어. 예. 자 끝까지 할 만합니다. 야, 끊었어, 자 여기서 살루트 살루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좋아요. 이그제프 네. 정리하고 자 뒤에서 아! 근데 이렇게 되면 빨리 가야 되죠. 네. 자. 네. 2대 1이거든요. 네. 자 이제 남은 상황에서 다 대 1군 여기 한 명만 기절 받는 거야. 자. 좋아요. 살루트 가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1대1! 장전하고 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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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루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이 하나 있어요! 수류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가능성 남아있습니다! 자, 지금 차를 묶어봤거든요! 예, 조끼 깨졌어요! 조끼 깨졌어요! 자, 여기 수류탄 제대로 들어가면! 수류탄 위치! 수류탄! 아! 다나와 이스포츠! 치킨 중에 가장 맛있는!
맛있는 치킨을 뺏어먹는 치킨! 야, 그리고 이 사르트 선수가 1인차에서 생존력이 좀 떨어졌었는데 네. 살아있으니까 치킨을 선물해주잖아요! 그렇죠! 두 명이 뺏어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어렵다. 두 명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명의 선수가 완벽하게 다른 팀들의 싸움을 이용하면서 치킨을 네.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상대 끊어줘야 할 때 끊어주면서요 이 치킨에 있어서 1등 공신 역할을 사르트 선수 함께 해줬어요. 21점 가져가고요. 나비도 네. 눈치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게 싸워야 될 때와 빠져야 될 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이게 예. 대한민국 타나.